안배우님, 해열제 사왔는데요. 앉아, 정신 사나워. 많이 힘드시면 촬영 스케줄을 다음으로 미룰까요? 좀 쉬었다 찍으면 돼.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시는데. 열 빨리 내리는 분 없나? 다 됐지? 어떠세요? 안 되겠네. 누가 봐도 그린 거 같잖아. 진짜 입술로 찍어야 될 것 같은데? 그쵸?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네. 좀 애매한데요? 휴 씨 매니저. 매니저가 좀 도웁시다. 네? 입술 좀 빌리자고. 매니저잖아.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? 아니 감독님, 얼른 합시다. 매니저가 장소 착각해서 지각하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다 됐지? 네. 오케이, 가자고. 매니저, 갑시다. 해요. 해? 여기랑 세 군데 맞죠? 아 맞아 맞아, 편하게 해. 그치? 아 얼른 합시다. 시간 없어요. 네. 그럼 하겠습니다.
이상하지 않아요? 장난친 것도 아니고. 매니저, 우리 하나만 더 찍읍시다. 네? 어디예요? 여기 입술. 이 대각선으로. 드라마에 필요해서 그러니까 얼른. 그래도 그건 좀. 아직 멀었어요? 지금 대기만 지금 2시간이 넘어가는데. 됐어, 곧 나갈 테니까 준비해. 빨리 찍어요. 가만 있어, 내가 할게. 뭐 혼자 이렇게 실실거려? 안주인 기사? 네. 안 배우님 칭찬하는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. 확실히 뜨긴 떴어. 의리가 있어. 아직도 기사 체크 다 하고. 아, 그래도 제가 모셨던 배우님인데요. 참, 의사실 가서 그 진성준 씨 그 화보차례 의상 좀 받아와. 아, 네. 다행이다. 아빠 얘기 열애설 다 잠잠해지고 온통 연계기 뿐이네. 댓글들도 죄다 연기 칭찬뿐이고. 너는 혹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알고 있어? 35년 만에 찾은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대잖아. 더하고 내가 남남일 수도 있는 거야? 그러면 나는 너 좋아해도 되는 거야? 근데 이 상황을 기뻐해야 되는 거냐고. 돌아설까 두려워 한 걸음에 곁에서도 You be in my heart You be in my heart 나의 두 눈에 가득 담긴 한 사람 I will be with you 약속해 줄게 하루하루 나는 널 위해서 You be in my heart 바람이 앞에 보고 다녀. 우리 어쩌 아무것도 할 수 없죠. 감사합니다.
왜 이러지? 너무 놀랬어, 너무 아까.